자, 여러분 여기는요 수원 남문에 위치한 영화루라는 곳입니다. 60년이 넘은 영업한 지 60년 이상 된 중화요리집입니다. 요즘 장마라서 비가 좀 오락가락하면서 비가 또 되게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또 비가 또 오는 날은 또 짬뽕에 소주 한 잔 딱 생각나잖아요. 뭐 물론 비 안 와도 뭐 짬뽕에 소주는 항상 오는 거긴 한데 찾아보다가 근처에 중국집 혹시나 좀 괜찮은 찾아보다가 몇 개가 나온 것 중에 좀 오래 영업하고 한 곳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. 야, 이거 또 기가 막히죠, 당장. 오. 겨자 소스.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. 처음부터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되고, 적당히 좀 부어가면서. 그냥. 겨자. 네, 감사합니다. 짠, 사사. 야, 매콤한 이 겨자 소스 느낌하고 새우나 각종 해산물 느낌, 그리고 채소가 당근이라는 게 생채소잖아요. 아, 이게 또 같이 씹혀지는, 같이 씹는 맛이 잘 어우러져가지고. 아움. 그리고 이 전분 같은 이 피 있죠. 요게 또 쫀득한 맛이 또 같이 또 들어와가지고. 야, 이건 진짜 양장피는 술안주 최고인 것 같아요, 이제. 보면. 좋아서. 왜 맥주가 타다가 없네. 맥주 맛있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우, 삼선 짬뽕. 야. 그래서 짬뽕 국물은 또 소주. 아. 자. 일단 짬뽕, 이건 가장 기본인 게 일단 국물도 있겠지만 면이거든요. 보통 이렇게 날씨가 좀 흐리거나 비가 오고 장마나 이럴 때는 면 반죽 질기를 좀 잘 맞춰야 돼요. 이게 좀 습도가 높은 날은 면이 좀 질게 좀 되거든요. 쫀득한 거 완벽합니다. 아. 와, 좋아 좋아. 해산물 베이스 딱. 근데 삼선 짬뽕은 이게 해산물 국물이잖아요. 이게 지금 밸런스 너무 딱 좋아요. 아, 소주를 불러. 사다.
맛있네. 저는 그냥 거의 일부러 저 짬뽕 같은 거 좀 먹을 때는 좀 한산한 시간대 와요. 조금 참았다가 배고픔을 좀 참았다가 바쁜 시간대 오면 아무래도 자리도 조금 빨리 비워줘야 된다는 생각. 예. 여기는 따로 브레이크 타임 이런 게 없네요. 예. 또 짬뽕 매니아들은 또 브레이크 타임 없는 거 좋아하죠. 좋아서? 네, 감사합니다. 짬뽕은 소주 안주로 진짜 최고인 게 면을 먼저 딱 건져 먹더라도 채소 볶아가지고 같이 끓여낸 채소나 안에 건더기는 거 딱 집어먹는 거 있잖아요. 예. 소주 안주 최고야, 진짜. 쏴서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. 아, 또 만두 서비스 주셨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만두, 야, 이 만두 대박인데? 이게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 이름은 만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교자? 그 이름이 원래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만두는 만터우라는 그 중국 빵에 그 어원이 유래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만두로 부르는데, 예. 뭐, 아무튼 뭐. 우리나라에서 뭐 만두로 부르면 만두 거지. 쏴서. 와. 안에 보이시나? 부추 색깔이 좀 살아있는 거 안에? 한 병으로 끝날 맛이 아니야. 자. 쏴서.
아유, 잘 아프네. 이게 음식들을 먹어보면 제가 뭐 음식 평론가나 이렇게 엄청난 무슨 뭐 뛰어난 미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. 반세기 이상 60년 넘도록 여기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는 일단 내 입에 댔을 때 그냥 맛이 있어. 들어온 음식들이 제 입에 들어온 음식들이 다 좀 만족스러워요. 아유, 쏘사. 자, 여러분들, 우리 조선의 또 역사가 살아있는 팔달문. 이쪽 혹시나 한번 놀러 오시거나 여행 계획 있으시면 식사를 어디서 할까 혹시나 좀 고민하신다면 여기는 무조건 한번 와보세요. 일단 맛 자체는 정말로 보장이 된, 네, 그런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따로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 보니까 언제든 편안하게 좀 방문하실 수 있는 게 좀 요즘 중식당들 중에 이것도 장점이 아닌가? 아,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, 여러분들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선호사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바이바이. 고맙습니다.